해군 항공 육전단의 경납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다. 정해육사 기준. 기준. 군대형으로 모여. 일승. 이상 있으십니까? 해치면 일과 시작하겠습니다. 해치면 일과 시작. 정훈의 척. 일과 시작. 어린 시절 진해에서 살았던 이규인 하사의 기억 속에 해군은 멋진 군인이었다. 그 동경이 해군 입대를 결심하게 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해군에 지원하면서 이제 그 꿈을 이제 이루게 됐고 이 직업 자체도 정말 뭐 다 멋있지만 여군으로서 이제 더 멋있는 것도 있고 더 자부심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 하사의 임무는 대표적인 예인기이자 해군 항공 전력의 핵심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카라반 항공기를 정비하는 일이다. 작아도 야무진 기종이어서 이 하사도 유난히 애착하는 항공기다. 접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돼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을 하고 주인이 교범 해당 부위 이번 펼쳐가지고 앞에 펼치고 절차 한번 확인해보고 책과의 씨름도 즐겁다. 나도 저 카라반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지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카라반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도 너무 놀랐고 행운인 것 같고 이규인 하사는 이곳에서 신참 아닌 신참이다. 스스로 선택한 두 번째 입대이기 때문이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진짜 너무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거라 이제 군대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도 잘 몰랐고 재미있고 이제 자부심도 들고 이제 그 일에 익숙해지고 이제 노하우가 이제 살짝 늘려던 이제 찰나에 전역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쉬움도 컸고 다시 들어오고 싶다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 더 배워서 정비사로서는. 최고의 정비사가 되고 싶다라. 제대하고 보니 해군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첫 입대가 막연한 동경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 입대는 분명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내민 출사표였다. 이제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이제 뭐 두 달 전부터 매일매일 뛰고 이제 체력 관리하고 면접 준비도 하고 따로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카라반에 시운전이 있는 날 작은 비행기라도 운전하고 정비하는 데는 나름의 엄격한 규칙이 있다. 항공기 기간 엔진을 시운전을 할 겁니다. 시운전은 해당 정식 교육을 수료해야 한 항공기 운영 자격이 주어진 기장이 할 수 있는데 기장이 항공기 시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규인 하사가 앞에서 항공기 시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지상 유도사 유도 역할을 할 겁니다. 두 번째 복무를 시작하면서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절감했다는 이 하사.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하고팠던 간절함이 감사함이 되어 하루하루를 연글게 하고 있다. 카라반 1002호기 엔진 시운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무에서도 같은 항공육전단에 배치받은 이 하사는 동료와 선후배에게서도 진심 어린 환영을 받았다. 저희 카라반 기종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이면서 이 항공기 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 경력자가 낮죠. 이 하사의 꿈이자 미래의 출발점 카라반. 공군보다 3년이나 앞서 항공기를 도입했던 역사 깊은 해군에서 항공기를 만지며 내일을 꿈꿀 수 있어 행복하다. 저는 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쭉 해나가고 싶은 제 인생의 약간 동반자 같은 그런 게 저에겐 군대는 저에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군대는 이 하사에게 인생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 하사는 더 큰 열정과 노력으로 국방의 보탬이 되는 군인이 되어 보답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바람이 가능해질
현실의 문이 열렸다.